오늘은 선생님들이 알고 계시는 다 많이 접해본 것들이잖아요. 비견, 겁제, 식신, 상관, 편제, 정제, 편관, 정관, 편인, 정인. 이게 이제 십상이 되는데 얘네들은 거의 비슷한 속성이잖아요. 관성해가지고 얘네들은 재성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색깔로 비슷한 것들끼리 해놨으니까요. 비슷한 성향, 성격이 일단 있긴 한데 얘네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 해놓은 거예요. 사주 풀이를 할 때나 상담할 때나 감정적인 걸 얘기를 할지 현상적인 걸 얘기를 할지 아니면 생각과 감정이 결국엔 현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상황을 만들어내잖아요. 그거를 동시에 섞어가지고 말을 해줄지 아니면 그거를 풀이를 할지. 그게 이제 요런 개념이거든요. 성격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을 읽고, 그 다음에 현상적으로 이걸 말해주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성격적인 부분도 어떤 생각적인 부분도 심리적인 것도 되게 그거를 중점적으로, 그러니까 마음이나 정신적으로나 좀 힘들고 지쳐있고 이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요 성격 성향적인 부분, 마음적인 부분을 많이 얘기해 해주면 공감을 많이 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뭔가의 도전이나 일이나 직업이나 그런 쪽에 치우쳐 있으신 분들, 이러신 분들은 관계성이나 직업적인 논리로 많이 원하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를 잘 섞어 가지고 풀이와 답변을 해주는 스킬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비견 같은 경우 보면 대충 아시죠? 독립심, 경쟁심, 승부욕 이런 게 강하다. 그리고 성취욕이 강하다. 성취욕이 강하기 때문에 뭐든지 몸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열심히 행동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여기가 쓸게 너무 많아가지고 빼먹은 것도 많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생각 마인드가 현실적으로 만들어낸다. 그렇다 보니까 승부욕과 경쟁심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비견이 사주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게 식용성으로 걸럭지도 되면서 비견도 되니까 이런 형태가 행동적으로 나타나는 게 스포츠 정신, 운동적인 부분에 많이 발달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생각과 현상을 엮어서 보시는 방법이 상담을 할때 설득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배 욕구. 뭔가 사람이 됐든 환경이 됐든 물질이 됐든 내가 가지고 정복하고 이러려고 하는 욕심이 있다는 거죠. 욕구나. 그렇다 보니까 또 열심히 살겠죠. 그래서 이 걸록지가 월지에 있으면 자수성가의 별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열심히 산다는 얘기, 죽으라고. 그래서 자기의 주체성이 강하기 때문에 독립심이 강하잖아요. 자기 정체성과. 그렇다 보니까 간섭을 못 견딘다는 얘기죠. 나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판단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누가 자꾸 나를 내가 하는 것을 내 패턴을 간섭하고 참견하고 두물두물 하려고 하면은 못 견딘다. 이런 게 나타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들을 좀 보여주고 하려고 하는 과시욕도 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친구, 동료, 주변 사람 이런 게 되기 때문에 뭔가 베풀고 나누고 함께 가려고 하는 그런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니까 비견 급제가 맞으면 불필요한 인간관계나 이런 게좀 발생이 될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인간관계 환경이 비견 급제가 있다고 다 나타난 거 아니고요. 이게 일단 양이잖아요, 남자 기준에. 그뭐 여기가 비견 급제가 또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음양론으로 여기가 다 양이잖아요. 술토양, 인목양, 해수양, 그쵸?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견 겁제에 대한 희생, 봉사, 배신 이런 게잘 따르기 쉽다고 보시면 돼요. 양이기 때문에. 양 하면 기본 인덕 부족이라고 했잖아요, 남자 기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이 비견 겁제가 뜯어먹는 도둑놈 경쟁자가 아니라 형제, 자매나 친구, 뭔가 나를 협력해서 도와줄 만한 그런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양이기 때문에. 음양의 논리가 이거를 완전히 뒤바뀌어 놓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십상적으로 해석이 안 되는 거를 정리를 하고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남자가 왔다 그러면은 인풋과 환경적인 덕, 부모덕이 운에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희생과 봉사가 많이 따르기 쉽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놓고 풀이를 들어가는 거죠. 음양론과 식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이게 주체성, 내 몸을 얻은 거니까 생각이 있고 내 몸을 얻은 거니까 비견이 있다는 거는 활동력이 기본 강하다. 뚝심이 있다. 뚝심 있게 뭔가 밀어붙이고 끈기 있게 뭔가 연속적으로 밀고 나가고 하는 게 강하다. 근데 이제 비견 겁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부의 뚝심이나 이런 거랑은 좀 다르죠. 직업적으로나 인간관계나 살아가는 패턴이 좀 뚝심이나 끈기나 이런 게 있다고 하는 거지.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비견겁제가 있으면 오히려 방해가 되기가 쉽겠죠. 공부에 뚝심이 있으려면 인성이 있어야죠. 정인, 편인이 있다든지. 근데 이제 양인 같은 경우는 겁제인데 양인살은 인성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물건들어지는 에너지가 강하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정인과 편인, 그 다음에 문창 이런 게 들어올 때 공부 학업적으로는 뚝심과 연속적인 성향이
생긴다. 여기가 이제 어렸을 때니까 연지의 정인이 떠 있다. 그러면은 이 나이 때, 그러니까 0세 때부터 10대 초반까지의 공부의 집중력, 이런 것들을 올려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성이 강하다는 거는요, 여기 식상이 내 행동력이잖아요. 내 손발이 되고 표현 발산 이런 게 되잖아요. 아직 설명을 안 드렸지만. 근데 이게 인성이라는 거는 그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를 누르는 거거든요. 표현 발산하는 거를 계속 누르는 거. 극이잖아요. 제어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행동하고 움직이려면 일단 의자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움직이려고 하는 자체가 이 식상에 해당이 되는데, 인성이, 정신이 그거를 누르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엉덩이가 무겁다라는 논리로 가요. 정인 편인이 사진에 있으면. 이게 또 대운에서 들어오면 그 시기 동안에 그렇다. 대운에서 계속 엉덩이를 무겁게 만든다. 그러면서 정신적으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습득을 하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비견겁재가 공부하는 데는 유리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운동, 승부욕 이런 게 가서 직업적으로 스포츠나 운동이나 뭐 이런 형태로 가는데, 이런 분야가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몸으로 부딪히고 행동으로 움직이고 액션을 계속 취하면서 몸으로 뭔가를 터득하는 공부도 좀 다를 수가 있죠. 어느 쪽에 공부를 하느냐. 그래서 비견겁재가 많으면 육체적인 거나 스포츠나 운동 이나 이런 거에 공부는 유리하지만 지식적으로 학업적으로 이런 거는 그렇게 유리하기가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아무튼 뚝심이 있다, 지구력이 있다, 체력이 있다는 얘기죠. 체력이 있다는 건 멘탈도 강하다로 가요. 내 주체성과 정체성이 똑바로 이렇게 있으면 주변에서 흔들고 밀고 당기고 치고 그래도 버틴 힘이 강하다는 건데, 비견이나 겁재나 이게 비겁이잖아요. 이게 좀 약하면은 내 멘탈이 약하다로 가요. 이게 있으면 멘탈이 강하다로 가고. 근데 뭐 여기 시간 자리에 이런 식으로만 있다. 여기 늦게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럴 때 이제 멘탈이 강하다 세다 이런 식으로 가지. 그런 데에는 해당이 좀 없다고 가죠, 초반에. 왜냐면 사람이 인격이 항상 형성되는 시기를 또잘 보셔야 되는 게, 10대, 20대로 넘어가는 기간에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이나 인격적인 부분이 거의 다 완성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때 뭐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멘탈적인 부분이나 건강적인 부분에 많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여기 일찍까지. 그리고 이 0세에서 20살 초반까지 들어온 대운에서 비견이 들어와서 받쳐준다. 그러면은 상당히 그래도 강한 멘탈력과 육체적인 투쟁심이나 이런 게좀 그때는 생겨서 활동적인 비견이 있는 것 같은 성향 성격이 나타나고, 그 성향이 그 사람의 성격적인 부분이나 인격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사회생활과 인간관계와 이성 관련해서 주체성, 주도력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마음이나 뭔가 가지고 행하려고 하는 것들의 양보가 적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좀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밖에 모르고 약간 이런 형태로 좀갈 수가 있겠죠. 이게 너무 많으면 그래 버린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비견이고 얘가 겁재잖아요. 그리고 여기 하나 더 있다. 그러면 이건 난리가 나죠. 거기다 오행적으로 화까지 나서, 그러면 화는 자기의 정체성이나 색깔이나 이게 식신이 없든 있든 간에 확실하게 보여주고 드러내고 발산하려고 하는 애라고 했잖아요, 오행적으로. 그리고 얘는 육양이잖아요, 보여주고 드러내고 발산하는 에너지. 얘는 오양. 그러면 벌써 이게 합하면 16이잖아요. 여기가 해수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양이 16이 되니까 음적인 속성보다 양적인 속성이 엄청 강하면서 몸까지 강하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이런 형태의 성향 성격을 감당하는 게 힘들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왜냐면 자기의 생각과 마음과 그리고 자기의 고집과 하고 싶은 것과 이런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기 때문에, 식상이 없어도 그런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화가 많을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뭘로 얘기하시는지 아시죠? 운동성적으로 오면. 그러면서 관계적으로는 형제 자매가 되고, 친구 동료, 불리하게 작동할 때 경쟁자나 도둑놈이나 이런 게 되는 거고, 자신은 재물을, 이성을 노려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행적으로 비견은 재성, 남자한테는 여자를 볼때 같이 보는 존재가 되는 거니까 경쟁자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 관성이 남자가 되는데, 이 관성이 그거를 하러 올때 내가 그걸 상대하는데 내 옆에 또 하나 상대하는 게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 남자의 어떤 역할이나 애정적인 부분이나 금전적인 부분이 쪼개져서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고, 즉 남자가 두집 살림이나 이성관계가 복잡한 형태로 가는 환경이 놓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보는 거죠. 그게 어떤 형태로 이렇게 보시면 되냐면은 이런 식으로 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정관격이 되잖아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정관이 일지랑은 원진관계잖아요. 꼬라본다, 서로 불만이 생긴다, 함께 지속 연속성을 하는데 서로 타협과 이해와 조율을 하는데 자꾸 불만만 더 쌓인다, 이런 개념이 되잖아요, 나랑은.
그쵸? 그런데 여기 사유 합하고 있잖아. 을목 겁재의 식상과 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음이 두 개죠. 여기 양 하나. 그러면 초반에 남자의 배신이 있겠다. 또는 나보다가 한눈을 판다. 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던 남자가 나한테 오는 현상이 있다 없다.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가 쉽다. 그게 또 언제? 음대운을 만났을 때. 순으로 올라가면은 자축. 이 자축대운에 그런 현상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음대운이기 때문에. 그쵸? 십상적인 부분이랑 오행적인 부분이랑 형충파일을 싹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너무 어려운가? 이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기견겁재는 경쟁 구도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상담을 할 때는 10명 중에 7, 8명이 그런 꼴이다.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야지. 너무 극단적으로 하여튼 사주풀이를 하고 얘기를 해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대비와 대처를 하기 위해서 그런 현상과 형태들이 쉽게 유혹이 따를 텐데, 상황이 나타날 텐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갈지 이런 거에 대해서 개운하는 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잘 해줘야죠.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에너지를 내가 몸 건강하면 아무튼 자신을 드러내든지 움직인든지 떠들든지 이러려고 하잖아요. 몸이 약하면 그냥 누워있고 가만히 있고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런 형태로 가는 거. 그러니까 예체능 스포츠 운동 군인 경찰. 여기 다 힘쓰는 직업이고 여기 경찰은 뭔가 투쟁성이잖아요. 군인도 투쟁성이고 운동도 사실 투쟁성이죠. 이것도. 그런 성향 성격이 강하고 자기 어떤 독립심과 간섭받기 싫어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환경적으로 프리랜서나 지도자 같은 형태에게 위치나 그러니까 리더나 대장이나 팀장이나 이런 형태로 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직업적으로. 그게 이제 월지 걸룩이 있을 때 그런 현상이 더 강하게 나타난다. 월이나 이런 식으로 있으면 무조건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되겠지만 여기에 시간에 있는 거는 늦게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그런 쪽으로 생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잘안 나타난다 보시면 돼요. 이거는 35세 이후로 40대가 가까워지면서 그런 성향 성격이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사과 이런 식으로. 이럴 경우에는 기본 사람이 여기 장생지니까 귀엽고 그리고 순수함도 있고 여기는 목욕지니까 또 이쁜 짓도 하고 애교도 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끼도 좀 부리고 거기다 여기가 자석 깔고 있으니까 살짝 이성적이나 성적인 매력도 있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제 좀센게 별로 없잖아요. 물론 여기가 인묵과 사화가 있으니까 성격 나면 들이받고 물어뜯고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비겁이 약하기 때문에 주체성이나 정체성이나 독립심이나 간섭 참견은 너무 못 견뎌하고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에 있다는 거는 30대 후반, 40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생각이 좀 생긴다. 그러니까 이성 배우자 관련해가지고도 20대, 30대 초중반까지는 참다가 이때가 되니까 이게 좀 발동될 때가 되니까 열받으면 한 소리 하고 열받으면 뛰쳐나가기도 하고 또는 내가 어떤 머뭇거리고 생각만 하고 계획만 해놓고 안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실행성, 실행 능력 이런 것들이 이때가 생겨나가는 형태. 근데 이게 여기 말년트타잖아요. 그러니까 40, 50대, 60대, 70대로 가면서 경쟁자가 있다는 거는 사회적인 활동이나 일적인 거를 하면서 금전적인 분탈이나 환경적인 희생요건이나 경쟁 요소가 따르기 쉬운 거를 의미를 하고 그러면서 주변의 인간관계도 생기는 걸 의미를 하는데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남자는 양대운일 때 불필요한 인간, 여성은 음대운일 때 불필요한 인간관계의 희생 소모가 잘 따른다. 그렇다 보니까 자기 독단적으로 뭔가 열심히 한다는 얘기거든요. 죽거라고 열심히 하니까 전문성을 길러라는 거죠. 자기에 맞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자격이나 뭔가 실력을 가지고 조직에 몸담고 있지 않고 자기 실력대로 능력대로 열심히 하는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직업적으로 성공하기가 쉽다. 비견이 월지가 가장 영향 많이 주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격국이라는 거 만들어 놓으셨겠어요. 월지가 영향을 받고 일지나 이렇게 있을 때 비견의 성향이 잘 나타난다. 다른 것들 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자기가 주도하거나 독단적으로 직장이나 직업이나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그러니까 영업적인 일이 맨날 돌아다니면서 자기 뭔가 하고 싶은 대로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서비스 사람 만나면서 막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프리랜서나 능력 성과 위주로 한다든지 그런 형태의 직장을 다니더라도 독단적으로 단독적으로 뭔가 할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으면 가능하다. 또는 외국계 해외로 가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아무래도 직장 문화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외국계나 해외 관련이 좋다. 그게 어떨 때 관성이 없을 때 더욱더 해외가 더잘 맞다. 그래서 비겁이 강하고 무관이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직장으로 가야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해외나 외국계로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견보다 업그레이드 되는 게 겁재죠.